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초기 카브레터 수리예요. 수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 건데, 예초기를 수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카브레터죠. 카브레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카브레터 수리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투사이클 엔진, 이제 휘발유랑 오일이랑 섞어서 쓰는 투사이클 엔진의 카브레타 수리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만 그분들 보시면은 제대로는 못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제대로 깔끔하게 세척이 되는지 수리가 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엔진이 2행정 엔진이에요. 투사이클 엔진. 자, 카브레타가 어딨냐? 요속 안에 있죠, 여기. 요 카브레타를 이제 분리를 할 거예요. 세척을 하고 수리를 하려면 분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연료 밸브예요. 요렇게 놓으면 밸브가 열린 거고, 요렇게 놓으면 밸브가 잠긴 거. 잠긴 거. 밸브를 먼저 잠그시고요. 밸브를 먼저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자, 밸브 앞뒤로 금속으로 된 와샤가 있어요. 그 와샤 잃어버리지 않게 잘 빼셔야 되고요. 요게 연료 필터예요. 요 연료 필터와 와샤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않게. 자, 따로 잘 보관하시고. 에어 클리너. 에어 클리너도 분리를 합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스로틀 밸브거든요. 요렇게 지금 스로틀 밸브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스로틀 밸브도 분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스로틀 밸브 분리하고요. 자, 이제 엔진 몸체에서 카브레타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측면에서 이제 고정 볼트를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카브레타 분리했어요. 이제 엔진 내려놓고. 카브레타 보시면은 볼트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구석 자리에 볼트 두 개. 요 볼트까지 풀어주세요. 볼트 두 개를 풀면 이렇게 뚜껑이 따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캐브레터 내부가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세척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깨끗하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분해를 해서 세척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분해를 합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니들 밸브거든요. 니들 밸브는 이제 연료가 들어가서 연료를 열고 닫고 해주는 밸브예요. 요 니들 밸브도 분리해가지고 세척을 해줘야 돼요. 니들 밸브는 여기 핀으로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냥 얇은 바늘보다는 두꺼운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핀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지금 분리가 됐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요 메인 제트, 그리고 니들 밸브, 그리고 요 스로틀 밸브. 요쪽은 세척이 깔끔하게 돼야 돼요. 요쪽은. 자, 얘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하나 대충 세척해도 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전부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자, 세척을 하는데 뭐가 제일 좋냐? 요런, 뭐 제품은 좀 가리고, 요런 거품식 캐브레터 세척제가 따로 있어요. 요런 거 성능이 좀 좋고요. 요런 게 만약에 없다면, 요거 WD-40, 요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WD-40으로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디 세척을 하느냐. 메인 제트 자리와 그리고 니들 밸브 자리, 요 두 자리는 무조건 세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초크가 움직이는 데 있죠? 초크가 움직이는 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속 안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요게 이제 이 캐브레터 내부를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이제 세척을 해 줘야 돼요. 세척을 하면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하얗게 거품이 올라오죠. 요렇게 내부랑 캐브레터 내부랑 통해져 있는 거예요. 세척제 뿌리고 여기도 세척제 요 주변도 다 이렇게 세척제 듬뿍 뿌려 주시고요. 스로틀 밸브가 움직이는 요 부분도 세척하고 여기. 자, 눈에 보이는 자리는 다 세척하세요. 자, 눈에 보이는 자리는 다 세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스로틀 밸브도 세척을 하고요. 니들 밸브. 아, 메인 제트죠, 메인 제트. 자, 메인 제트도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이제 굉장히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혔다는 가정 하에 요거를 세척제를 뿌려갖고 이제 때를 불려서 이 메인 제트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고. 그리고 니들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척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료 호스가 연결됐던 요 볼트 있죠. 이제 연료를 걸러주는 연료 필터가 매달려 있는 요 볼트도 세척해주고. 그리고 챔버. 이게 보통 흔하게 이제 불에라고도 하고 이제 뜨개라고도 하거든요. 요것도 세척을 해주고요. 요렇게 놔두고서 한참 기다려요. 이제 때가 불어야 되니까. 만약에 컴프레셔가 있으시다면은 에어로 쫙 불어주면 깔끔해요. 근데 컴프레셔가 없으시다면 이 남아있는 때들을 깨끗하게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내부에 이제 찌든때들을 이제 닦아내고 건조를 시켜야 돼요. 저는 콤프레셔가 있으니까 콤프레셔로 한번 불어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이 됐으면 이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메인 제트 조립을 해주고요. 자, 조립할 때 중요한 부분은 부품들을 너무 세게 조립하지 마세요. 적당한 힘으로 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조립하면은 이 부품들이 지금 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져요. 쉽게 그냥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꽉 조인다고 하시다가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세게 조립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니들 밸브 조립하고요. 자, 조립할 때는 기왕이면 맨손으로 하세요. 깨끗하게 세척해놓고 이제 작업용 장갑으로 하면 또 다시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메인 제트와 니들 밸브 지금 조립됐고요. 자, 니들 밸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름이 줄줄 올라와요. 기름이 들어갔다가 이제 요 뜨개가 이제 둥둥둥둥 뜨다가 요렇게 이제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연료. 그래서 이거를 뜨개라고 많이 해요. 뜨개 챔버인데 뜨개라고도 많이 하고 불에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요게 이렇게 아주 아주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가 조금 걸리는 것 같고 조금 부자연스럽다. 이 움직임이 살짝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세척 다시 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챔버를 이렇게 넣고 그러고서 이렇게 그러고서 볼트 두개 다시 채워주시면은 끝이고요. 그다음 스로틀 밸브. 이 스로틀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척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요 부분도 세척이 잘안 되면은 이 스로틀 밸브와 이 스로틀 밸브의 요 핀이 있죠. 이제 제트 니들이라는 부품인데 이 제트 니들이 연료량을 이렇게 바늘로 구멍을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연료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돼요. 그거 확인하세요. 이제 때가 이제 약품으로 불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때가 막 묻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주변 요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방향 맞춰서 조립하시고 조립하고 이제 뚜껑 닫고요. 뚜껑이 이제 진동에 풀리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시고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자, 요렇게 되면 카브레타 청소 및 수리는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엔진에 조립을 해야죠. 이렇게 엔진 올리고.
카브레타 몸체를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호스를 고정해야 돼요. 연료 호스, 아까 그 필터 넣고 앞뒤로 와셔를 넣어주고요. 와셔가 앞뒤로 두개 자리 하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에어클리너, 에어필터라고 하죠? 에어필터도 조립을 해주고요. 자, 양쪽 볼트 간격 맞춰서. 양쪽으로 볼트 이렇게 조여주고. 자, 요러면 수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시동이 잘 걸리는가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연료 밸브를 열고, 그러고서 연료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요 카브레타 밑에 보면은 이제 드레인 밸브가 있거든요? 드레인 단추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동 걸으려면 초크레버 여기 보시면은 요 초크레버 위로 올리고 땡기면 되죠. 카브레타 수리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이제 알고 보니까 딱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이제 진행 과정을 부품 같은 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기본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은 수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자가 수리가 가능해요.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수리센터에 맡기면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되는데, 내가 했을 때 이제 말을 잘안 들어. 수리를 했는데, 청소를 했는데도 말을 잘안 들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부품들이 하나하나가, 그 작은 부품들 몇 가지가 전부 다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 되는데 깨끗하게 안 됐어. 뭔가 이물질이 남아 있어. 그리고 조립하는데 뭔가 살짝 어긋나게 조립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을 때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카브레타 수리는 무조건 청결,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시간을 두시고서 여유 있게 천천히 꼼꼼하게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 뒤탈 없이 한 번에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